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축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년 플레이 엑스포에 올해에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공룡좌도 오셨군요. 작년보다 거의 3배 정도 많은 인파가 몰린 것 같습니다. 제가 11시에 도착했는데 입장권 구매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치기 하는 인간도 많았고요. 드디어 입장입니다. 이미 벌써 체력은 반 이상 방전되었습니다. 와, 예전에 비해서 부스들이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밖에 줄선 사람들에 비해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야, 닌텐도 부스 정말 크게 만들어져 있고, 젤다의 전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철권파는 아예 격투기장을 만들어 놨네요. 구경 오신 분들도 많이 늘었지만,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배는 는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막강 IP. 닌텐도 부스입니다. 포켓몬, 젤다, 이두 가지만 해도 거의 뭐 산업이죠, 산업. 정말 뭐 막강하죠. 스플래툰이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런 수준의 컨텐츠들입니다. 저도 요즘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게임 대상도 뭐 따놓은 당상이죠. 야, 철권 8. 격투기 케이지 안에서 베타 테스트 겸 게임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태고의 달인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음악 콘서트,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 머신들도 있고. 아, 이 코스프레 대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입장을 했었군요. 아, 제 딸이 허기허기가 1등이라고 하네요. 정말 준비 많이 했네요. 아, 네, 펌프 대회도 있습니다. 정말 뭐 대단하죠, 이분들. 레트로 게임을 체험해 볼수 있는 추억의 게임장. 버추어 파이터, 뚜러기 오영재. 야, 건콘 게임. 어이, 공룡자님도, 오, 건콘 잘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뭐 소방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있고, 뭐, 콘텐츠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CPR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데 오시면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소 게임 업체들, 이런 부스들이 많이 있고, 뭐 게임 오디션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야, 여기서 미래의 젤다의 전설과 같은 명작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야, 레트로 장터 들어가는 줄도 두 줄이네요. 정말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레트로 장터에도 이렇게 많은 피규어들이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액세서리들, 컨트롤러들, 뭐 물건은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뭐 PSP와 에뮬 게임기들, 야, 슈퍼 패미콤 패키지들. 아키하바라 가격을 생각해보면 정말 저렴합니다. 피규어들이 또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고, 스타워즈 피규어, 카카오페이도 되는군요. 네, 정말 그야말로 옛날 장난감들, 아키하바라의 한 매장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정말 많은 고전 장난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저 못난이 인형 저런 거는 3, 40년 된 장난감 아닌지. 이야, 스크램블 10만원. 고민하다 안 샀는데 살걸. 그 외에도 뭐 각종 콘솔들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턴 게임들, 월화의 야상국을 살려고 했는데 없네요. 아, 더 오르기 전에 이베이에서 그냥 사야겠네요. 아키하바라 갔다 보니까 여기서 파는 콘솔들 가격 정말 저렴합니다. 마스터 시스템 카트리지도 있고, 일본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 레어 게임은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야, 집에 네오지오만 있었으면 사는 건데. PSP, DS까지는 많은데 그 외에 다른 휴대용 게임기들은 거의 없네요. 레어들은 없었지만 뭐 종류도 다양하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에뮬 게임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양한 에뮬 게임기들. 야, PC 게임 패키지들. 와, 공간만 허락되면 정말 많이 사가고 싶은데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그 시절 추억의 게임들. PC 게임들은 이제 패키지가 발매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추억의 패키지죠. 네, PC엔진 게임들은 정말 컨디션이 좋네요. 아, PC엔진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키티 게임보이, 마리오 DS. 네, 닌텐도 게임기들은 뭐 대부분 흔한 게임기들이고. 드디어 DS 고가 제품이 보이는군요. 악마성.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 DS 악마성, 페어의 초상. 가격이나 한번 물어보죠. 악마성 DS 예. 가구 살짝 있습니다. 예? 중고 10만. 10만. 옆에보다 만원 싸군요. 여기서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PS2, 메가드라이브, 다양하게 있는데,
어, 저기 젤다가 보이는군요. SFC. 저 젤다 빠지요? 젤다. 제 그거. 가보자요. 네. 하드웨어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 못 사고 게임팩 두 개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 나눌지도. 네, 이렇게 23년 봄 플레이엑스포 레트로 장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원래 하드웨어를 좀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딱히 끌리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제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메가 CD 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부피가 뭐 너무 크다 보니 더 이상 큰 제품들은 놓을 곳이 없어서 네오지오 정도라면 뭐 공간을 감소하고라도 살 텐데 일단 메가 CD 그리고 뭐 PC 엔진 요런 제품이 몇 개 있었는데 사지를 못했고 휴대용 기기는 닌텐도 계열 그런 제품들이 거의 없었고 뭐 PSP랑 비타 정도밖에 없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게임 소프트웨어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스위치에서 한창 인기 있는 젤다의 전설 슈퍼패미콤 신들의 트라이포스 이것도 명작이죠. 그리고 아 악마성들은 다 비쌉니다. 닌텐도 DS의 페어의 조상화 이 제품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가 되지 못해서 와서 뭐 제가 사려고 했던 금액에서 남는 금액으로 한번 뭘 살까 또 중고나라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야 미개봉 11만원 아직도 팔리질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있죠. 아, 악마성 제가 수집에 요즘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 일본에서 또 구매했던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플레이를 했었는데 네, 악마성 드라큘라 게임보이 1편 14,000엔 주고 샀었는데 그 옆에 더 비싼 것들이 있었죠. 이 악마성 드라큘라 게임보이 2편하고 또 치르게 전주곡 게임보이용 2만엔 후반대였는데 네이버 카페 구닥동에서 게임보이 악마성 검색어를 걸어놨는데 아, 또 운 좋게도 네 이것까지 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치르게 전주곡 게임보이용 이거를 22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뭐 일본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그거 파시는 분이 창월의 십자가 이렇게 두 개에서 이 제품 8만원 레트로는 그야말로 구할 수 있을 때 구해야죠. 뭐 계속 오르니까 아무튼 DS 이렇게 두 개 구했고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요런 게임보이용이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네 아무튼 이렇게 악마성 젤다 게임들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제품은 지난 영상에서 했고 이 제품 그리고 뭐 악마성 한 번씩 다 켜봐야 되겠죠. 자 먼저 젤다의 전설 요즘 저도 스위치 젤다의 전설 하느라고 시간이 없는데 네 이 제품 한번 구성품 한번 보고 젤다의 전설 야 이때부터 정말 일러스트가 뭐 젤다의 전설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와 90년도 작품인데 와 정말 몇 년이 지난 거죠 진짜 30년이 더 지났는데 와 그래도 팩 상태는 양호하네요. 네, 자 그러면 지난번 레트로 장터에서 구매한 트리니트론 9인치 브로큰 에디션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만렙 찍은 레벨 48인가요, 이게? 네. 야, 정말 이게 30년 전 게임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죠?
전혀 안 해보고 하니까 어렵군요. 오, 오, 또 나오네요. 아이고. 뭐 사실 이런 예전 게임들은 그냥 켜놓고 음악만 듣고 있어도 좋죠. 자, 그러면 악마성. 네, 이게 북미판이라서 닌텐도 DS 시리즈가 1판하고 정발판밖에 없어서 아마도 이 게임은 3DS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케이스나 뭐 이런 거 상태는 괜찮네요. 네, 캐슬베니아. 오, 매뉴얼이 흑백이네요. 매뉴얼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정발 3DS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DS는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데모 화면이 정말 훌륭하네요. 뭐 게임은 어차피 악마성이 뭐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게 그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봐야 되겠죠. 장월의 십자가. 네, 상태가 다 좋네요. DS 게임이라 이렇게 넘기는. 네, 와, 잘 만들었네요. 정말 매뉴얼 캐릭터 일러스트가 네, 좋습니다. 자, 요거는 1판이라서 뭐 예전 시리즈에서 해도 되죠. DSILL 일본판. 여기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마성 게임 두 가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난번 레트로 시리즈 1, 2에서 MXX2 기기도 사고
또 하다 보니까 방목까지 구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일본 편 1, 2편까지 이렇게 해서 요번이 이제 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23년 레트로 장터 5편을 이렇게 연속으로 레트로 특집으로 해봤는데 인기는 그다지 없었지만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라서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레트로라는 게 이제는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중고로, 신품은 그야말로 뭐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중고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미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싼 거는 뭐 중고나라나 구닥동과 같은 레트로 카페들에서 구매하는 게 제일 싸고, 그 다음이 이 레트로 장터입니다. 레트로 장터 제품은 조금 몇만 원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사벽이 일본에서 사는 거죠. 네, 보셨듯이 뭐 슈퍼패미콤 같은 세트도 뭐 다 10만원 넘어가고, 슈퍼패미콤 이런 거 그냥 중고나라 같은 데서는 5-6만원이면 구매하고, 레트로 장터에서도 대부분 그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넘사벽이죠. 이 하드웨어는 거의 살 수가 없었고 소프트웨어도 너무 비쌉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상태는 좋은 게 아닌데 14,000엔 정도 하고, 이 제품도 뭐 20만원 후반, 2만엔 후반대였는데 지금 뭐 이 제품이 아마도 더 상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프로텍터에 또 이렇게 비닐 케이스까지. 야, 그리고 그냥 봐도 상태 정말 좋죠. 네, 이런 거 이 정도면은 뭐 일본에서 구하려면은 3만엔 넘어가겠죠 아마도. 제 채널도 처음에는 레트로 콘텐츠들 위주로 하다가 뭐 노트북도 만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뭐 최신 제품 리뷰도 하고 레트로 하면서도 뭐 최신 IT 기기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건데, 뭐 레트로 제품도 구매하고 이런 콘텐츠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네, 간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 본분인 개조를 또 해야 되겠죠. 너무 그동안 레트로 시리즈 하느라고 개조를 못해서 저도 상당히 개조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조만간 여러 가지 뭐 최신 기기 개조라던가 레트로 기기 개조 뭐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콘텐츠가 이렇게 인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야 정말 와 새 거 같네요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네, 정말 일본 이 콘텐츠들은 뭐 덕후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자, 와, 이 내부에도 그냥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안에까지 또 이렇게 밀봉을 해서, 네, 이런 판매자 만나서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치르게 전주곡 플레이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번씩 불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